안녕하세요. 2019년 6월 17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오늘도 주간 단위 암호화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한 주 동안 18.70% 올랐습니다. 이더리움도 16.20%, 리플은 11.05% 올랐으며 라이트코인은 19.14, 비트코인 캐시는 13.72, 이오스는 14.93, 바이낸스 코인 5.95%, 비트코인 SV는 15.78%, 테더는 0.20%, 스텔라는 플러스 0.844%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한화 기준으로 1,000만원을 다시 돌파하는 등 시장의 강세를 이끌고 있으며 이를 따라 시가총액 상위 코인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하루 동안 거래 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은 총 95개로 전주 대비 10개 증가했으며 이 중 한 주간 상승한 코인은 82개, 하락한 코인은 13개였습니다. 전체 평균 변동률은 플러스 10.86%로 꽤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상승한 코인의 평균 상승률은 플러스 17%, 하락한 코인의 평균 하락률은 마이너스 5.9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상승폭이 가장 컸던 코인 보겠습니다. 빔이 73%, 그린 65%, 체인 링크가 57% 올랐으며 이어서 미스릴, IoT 체인, 쿠코인 쉐어스, 이그레시아, 사이버마일즈, 비트맥스 토큰, 바이텀이 40에서 60%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상승 탑1과 탑2의 이름을 올린 빔과 그린은 민블윈블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로 민블윈블은 2016년 탐 엘비스 제두소라는 익명의 개발자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민블윈블은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주문을 외우지 못하게 하는 주문으로 탐 엘비스 제두소도 해리포터의 등장인물인 볼드모트경의 프랑스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민블윈블은 강력한 익명성을 보장하며 POW임에도 높은 TPS를 보장합니다. 그렇기에 익명성을 중시하는 프라이버시 코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에는 찰리 리 라이트코인 설립자가 프라이버시 강화와 확장성 향상을 위해 민블윈블 프로토콜 기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모네로, 크로스톨 코인과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들도 윈블윈블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블윈블 기반으로 올해 초 출시된 두 개의 코인이 바로 빔과 그린입니다. 빔은 현재 핫빛 거래소에서 대부분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가총액 순위는 207위입니다. 연초 핫빛 거래소에서 10달러 정도에 상장했던 빔은 현재 0.3달러 부근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0.93달러까지 빠르게 가격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1원 돌파 시 강한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린 역시 핫빛 거래소에서 대부분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가총액 순위는 98위입니다. 연초 핫빛 거래소에 상장한 후 17달러 이상까지 올랐던 가격은 최근 2달러 아래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5달러 부근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라이트코인도 민블윈블 기술을 도입한다는 소식 이후 빔과 그린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민블윈블 기술 도입을 늘려갈 때마다 빔과 그린 모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개 코인밖에는 없지만 대장격 흐름을 보이는 그린과 이제 막 상승 전환을 하는 빔 모두 한동안 관심을 유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락폭이 가장 컸던 코인도 보겠습니다. 캐리가 마이너스 23%, 하모니가 마이너스 12%, 매틱 네트워크가 마이너스 9% 하락하고 있으며 이어서 ABBC 코인 마이너스 9%, 모나코인 마이너스 6%, 지퍼 마이너스 4%, 그리고 패치, 썬더코인, 알트피니티, 홀로가 2에서 4%대 하락 중에 있습니다. IEO 코인들이 몇몇 이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가장 하락폭이 큰 캐리 프로토콜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디브리핑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 50원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면 1차 70원, 2차 100원까지 오를 수 있으며 70원과 100원 아래에서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50원을 지지하다가 순식간에 96원까지 상승한 후에 하락했는데요. 최근에는 상승 추세까지 이탈하며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다시 50원 부근 지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해당 구간을 이탈할 경우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앞서 5월 30일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상승 추세였으나 지금은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5월 30일 때보다는 보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7,500에서 8,000달러 사이 박스권을 돌파한 후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 지난해 4월 최고가 부근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에서 메이저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에서 마이너 알트코인으로의 순환매매의 일환으로 당분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메이저 알트코인의 강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6월 17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